안녕하세요, 복주공입니다. 두산 블라호비치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격수입니다. 2000년생으로 어린 나이지만 뛰어난 득점력으로 많은 구단들이 그를 탐내고 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 아스날, 뉴캐슬 유나이티드 등 다수의 구단들이 그의 영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블라호비치는 지난 시즌 리그 37경기에서 무려 21골을 넣으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득점력이 더 날카로워졌는데요. 현재 리그 21경기에서 17골을 넣으며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구단들이 블라호비치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 가장 유력한 팀은 같은 세리에 구단인 유벤투스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유벤투스가 세리에A 라이벌 구단 피오렌티나에서 블라호비치 영입에 임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유벤투스는 피오렌티나 공격수 블라호비치 영입에 임박했다. 블라호비치는 많은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관찰하고 있고 특히 아스날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유벤투스는 이번 겨루적 시장이 닫히기 전 블라호비치 영입을 마무리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들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스카이 스포츠는 유벤투스와 피오렌티나가 블라호비치 이적에 합의했다. 유벤투스는 이적료로 7,500만 유로, 약 1,010억 원을 지불한다고 전했고,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블라호비치는 유벤투스와 연봉 700만 유로, 약 95억 원에 5년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블라호비치의 유벤투스 이적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아스날도 비슷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이탈리아 무대를 선호하는 블라호비치는 유벤투스를 선택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피오렌티나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또다시 유벤투스의 핵심 선수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페데리코 키에사와 페데리코 베르나르데스키 등 피오렌티나의 핵심 선수들이 팀을 떠나 유벤투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블라호비치 본인이 유벤투스 이적을 선호한다는 소식까지 나왔는데요. 피오렌티나 팬들은 블라호비치가 유벤투스로 간다는 소식에 흥분하며 그를 위협하는 현수막까지 걸었습니다. 피오렌티나 팬클럽 중 하나인 피오렌티나 울트라스는 피오렌티나의 홈구장 아르테미오 프란키에 여러가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현수막들을 보면 목표를 존중받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블라호비치는 XX다 라는 욕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현수막에는 블라호비치 너의 경호원은 너의 생명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넌 이제 죽었다, 집시 같은 놈이라며 위협적인 문구를 써놨습니다. 블라호비치의 득점에 환호했던 팬들이 이제는 가장 무서운 안티팬이 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피오렌티나에 있는 블라호비치의 자택은 이탈리아 경찰 및 특수작전부서의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팬들의 분노를 보면 확실히 보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겨울이적 시장 마감이 다가오면서 구단들이 선수 영입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와 유벤투스의 경기는 5월 23일에 맞붙는데요. 블라호비치가 유벤투스 이적 후 친정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